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6일 토요일, 지금 현재 10시입니다. 저녁 10시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모여 계신 독수리 오영재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후후! 문 뜬금없는 박수냐.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준비한 우리는 챔피언! 예이야!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잡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자, 최근에 남북 경협, 그러니까 북미 하노이 선언 결렬 이후로 우리나라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닥터케이도 조금 침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컨디션 회복했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방송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열정은 전념된다.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전부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업종 대표주군들 분석을 한번 해볼 테고요.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남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적극적인 상호 간의 리액션 많이 원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닥터K와 서로 얼굴을 익히지 못했다. 얼굴을 익히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 온라인 상이니까 아이디나 본인 이름을 제가 모른다는 거겠죠. 그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내지는 뭐 나중에 1번 눌러 할 때 같이 참여하시면서 서로서로 또 알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닥터K는 핵인싸를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그러면 전일 시황 잠깐 말씀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10시죠.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한번 기록 한번 깨볼까요? 그죠? 닥터K는 주식에 미쳐있기 때문에 기록이 8시간 연속 방송됐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뭐 음악 틀어놓고 같이 즐기는 것까지 한 15시간 방송한 적도 있는데, 몇 시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정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에피소드 있는데요. 서울에서 강연할 때 1시간 반 중인지도 모르고 30분밖에 안 지난 걸로 시계를 보고 착각해가지고요, 2시간 스트레이트 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자, 전일 갑자기 기간이 6,284억이라는 가장 최근에 보기 힘든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12,800개약 가까이 들어오다가 결국 마감 때는 8,870개약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미뤄보건대 분석을 해보자면, 만기일 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쌍바닥 시연하면서 강한 반등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할 거냐 마느냐는 여기가 안 그래도 저항권인데 좀 길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탈된 저점 부위니까 이건 뭐로 바뀐다? 창욱이 뭐로 바뀐다? 취지가 깨진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권인 건 맞아요. And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의 저항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이란 거죠. 안 그래도 넘기 힘든 저항권인데, 자, 우리나라는 이슈에 있었습니다. 이슈, 무슨 이슈냐? 북미 간의 하노이 선언이 이제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만약에 좋은 쪽으로 혹시나 결론이 난다면 위로 강하게 돌파해버려야 되고, 그때는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했는데 회담 자체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서로서로 그죠? 아무런 합의 없이 가버리면서 시장이 출렁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아, 좀처럼 안정을 못 찾아가고 현재까지도 미국 아 북한에서 이제 날선 대립각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미국 너가 완전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이런 발언들, 날선 발언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미사일 기지를 다시 재점검한다든지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힘겨루기 슬슬 나오고 있는 권력인데, 자,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이 목요일 날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북미 간에 상황이 봉합되지 않고 있고, 단기적인 위험에 대한 배팅을 했었어야 되는 기관 외국인의 입장을 봤을 때 만기일까지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이제 만기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대번에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을 박았다. 거래량도 조금 더 섰고, 그래서 양호하다. 그래서 닥터 케이는 가만히 있었겠느냐? 풀 베팅했다. 그리고 풀 베팅의 결과는 좋았다. 일단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20일권인 2187 정도의 저항이 여기 2200으로 보시면, 아, 2190 정도로 보면 무리 없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도치 모양 정도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밀리다가 땡기는 정도, 도치 모양 정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다 좀 밀리 주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건갭 상승해서 그냥 위로 훅 떠버리는 거. 저항을 갭으로 띄워놓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불가능하지도 않다. 왜? 야간 선물 시장 일단 체크 먼저 간단하게 하자면, 추가 상승해서 끝냈어요. 0.36% 상승. 외국인 962계약 매수하면서 끝났고요. 자, 콜옵션 플러스 12%, 16%, 그리고 풋옵션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거래 첫날부터 콜옵션 쪽으로 몰렸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 유럽 할것 없이 다 올랐다 이겁니다. 그죠? 미국도 0.54% 상승했는데 20일을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꾸 뛰어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0.76% 상승, 전고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0% 강한 상승, 양봉, 시연. 그리고 독일 0.85% 상승. 영국, 프랑스 할것 없이 전부 다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강세의 요인이라고 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현재 생각하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호전 가능성 내지는 우려는 이제 식상합니다. 그죠?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됐어요. 이제 파월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 아닌가?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쉽게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발 변수를 제외하고는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는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죠? 제롬 파월 의장, 물론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만, FED에서, 그죠? FOMC 회의록 등을 발표할 때, 이제 미국 올 만큼 왔다, 금리 인상하겠다 하니까 그냥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밀리니까, 여기에다가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 그죠? 우리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시장 봐가면서 해. 하니까 그냥 대범 급등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조금 거시경제적인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염두를 두셔야 된다. 내 주식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중국도 지지부진하던 중국도 협상 잘될것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까? 어쨌든 강한 반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은 좀 확대돼서 등락폭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20일도 깨지 않고 추세 강하게 반등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이중바닥 내지는 박스권 정도를 시현하고 있는 거니까 양호하다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지금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북미 간의 힘겨루기, 하노이발 쇼크 때문에 출렁했는데요. 이제 반등 우리도 하겠다는, 새판 짜겠다는 신호탄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호전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시장은 일단 돌아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 올랐거든요.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일 강하게 코스피가 상승할 때 시총 상위 종목인, 자,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보시면 코스닥 시총 상위는 어저께 박살 났으니까 1% 가까이 빠졌죠. 그러면 여기는 코스피 시총 상위거든요.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이 약간 지지부진하죠. 밑에는 많이 올란 게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업종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고, 특히 바이오 계통,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압수수색한다는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4% 셀트리온도 같이 덩달아 빠지고, 그죠? 그러한 부분들, 시총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오른 거 없어요. LG화학 여기 위에 당 꺼낸 별로 오른 거 없지 않습니까? 7위까지. 그렇다면 월요일날 만약에 지수가 약간 주춤하더라도 밑에 많이 올라온 업종들 내지는 종목들 약간 쉬어가고, 여기 상위 섹터가 올라갈 가능성 높고, 반도체 지수 올라온 걸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월요일날 좀 오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유료 채팅방에 있는 레이언님은 제가 4시 반에 카톡을 통해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시그널 날라오는 대로 했습니다만 현금 10% 갖고 있습니다 하길래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그냥 10% 단일가로 질러버리세요 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뜬다면 사자마자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닥터케이 별명이 있습니다. 매직이라고. 그죠? 사자마자 올라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 재수 없는 발언은 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인기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기 너무 없어요. 그죠?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귀엽지 않습니까? 참. 나이 50대 가지고 이렇게 애교를 떨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죠? 바람에 휘 맞서지 말고 갈대처럼 바람에 몸을 맡겨야 돼요. 웨이브 타듯이. 제가 지금 웨이브 타고 있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웨이브를 타고 있어요. 그죠?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HLB 생명과학,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CJENN까지 들어가 있는데 전부 빨개요. 그죠? 자, 이제 시장 주춤했을 때 같이 좀 주춤했다면 왜 닥터K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히 데미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건설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까지의 확률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잘 봐왔겠지만 반등할 때 손가락 빨고 있지 않는다. 바로 반응하거든요. 벌겋습니다. 그죠? 자,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시간 아니니까 업종 대표주 포트폴리오는 벌써 이야기 해놨죠. 그죠? 금요일로 방송에 해놨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뭐 참고로 하시려면 하십시오. 자, 삼성전자가 여기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어요. 목표치라면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43,000원권과 47,000원 정도의 단기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46,000원에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47,000원까지 강하게 바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돌파 시도 넣을 것이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기 저점 권역이기 때문에 반등, 시장이 반등할 것 같으니까 같이 갈 거예요, 아마. 전일 반등할 때 일부러 좀 붙들어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 수급 분석해보면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퐁당퐁당 가깝게 한 이틀 샀다, 한 이틀 던졌다 하는데, 그것을 기관이 다 받아줬어요. 전일, 6천억 이상 샀을 때는 상당폭 아마 매수세가 들어왔을 텐데, 자, 닥터 K 산수를 잘 못합니다. 계산기 열고 한번 계산해 보죠. 377만
주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곱하기 44,000원 정도 생각할게요. 44,000원. 1,658억을 매수했습니다. 어저께 산 거에 20% 이상, 그죠?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빠질 수 없어요. 그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양호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몇백원 차이니까 한 1.5% 정도 빠졌을 수 있는데 올라가면 바로 수익이다. 수익 내는데 아무런 부담 안 가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와 방송을 열심히 들었던 분들, 특히 창욱이나 JJ나 여러분들,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는 분들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나을 거라 했어요. 강하게 서로 가지도 못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더 많이 쳐졌어요. 위에 이평선 저항을 딱 대기를 시켜놨고요.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여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격이 있다는 거죠.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자, 왜 그랬느냐. 삼성전자는 보시면 이거 디테일한 거거든요. 여기를 다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확 처진 건데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위에 240일의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240일의 저항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1년치의 평균치라는 겁니다. 1년에. 그럼 얻은 것이 더 좋냐? 삼성전자가 더 좋다. 그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기본적인 분석, 물론 업종 분석 내지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이스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 200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자, 기관 외국인 수급은 좋은지, 그 다음에 이평선 다 돌파한 시점인지, 고점부인지, 우상향인지 등등등 판단했을 때 얻은 것이 가장 많은 점수를 나한테 받았는가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닥터케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단 두 개를 비교했을 땐 삼성전자가 좋다 했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전일 쌍끌이 매수세는 들어왔네요. 자, 삼성 SDI 별 관심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까지 관심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돌려내는 시점까지는 관심이 있었는데 처질 때 여기는 적어도 지켜줬어야 돼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대박 밀려버렸거든요. 그냥 별론 겁니다. 올라가봤자 여기 다 저항권입니다. 당분간 관심 없어요.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요. 수급 한번 볼까요? 기관이 그냥 막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죠? 삼성전기도 별로입니다.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언제 이후로? 여기 이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상승 추세에 좋게 갈 때는 이야기 좀 했어요. 근데 출렁출렁 하면서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하락 추세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아직도 관심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이제 슬 이야기하는 애들 넘니다. LG 디스플레이 돌려내니까 관심 있다면서 여기 있어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자, 기간 퐁당퐁당 내지는 조금 텀을 두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관심 있어요. 다 돌려냈거든요. Only 디스플레이 패널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 내지는 삼성전자를 뭐 쉽게 매도는 물론 중간중간 사고 팝니다만 다음 IT 쪽으로는 LG전자, 그 다음 타자인 LG전자와 함께 LG 디스플레이 모양 다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 있어요. LG전자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죠? LG전자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는 소리 여기 이후로 한 적 한 번도 없어. 관심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딱 보시면 있을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있네. 그죠?
굳이 눈으로 안 익혀놔도 모양이 턴하고 난 다음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대상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후보군에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 종목이 한 150, 200개 정도를 관심을 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매매 대상이 될 만한 종목들을 여기 한 30종목 이내로 이렇게 딱 압축해 놓는 겁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거기서 딱 타이밍 넣으면 이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비교적 높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즉흥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냐. 왜? 방송하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 싸 이러니까 그냥 지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지와 저항 미리 세팅해 놓고 딱 보고 있다가 타이밍 시그널 나올 때 딱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생방송 중에서 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즉흥적이지 않냐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IT 전기전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수 반등할 때 이거 보면 똑같죠. 그죠? 당연하지. 우리나라 시총 상위 1등이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급등을 시키면서 IT 쪽을 강하게 반등시키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요.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 반등을 했습니다. 같이 우리나라 지수가 흔들흔들할 때 물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용이한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시총 1, 2위니까 IT 쪽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이제 IT가 좀 반등 나오면서 시장 견인할 가능성 좀 있다. 왜? 같이 조정 받았으니까 그죠? 시장 반등할 때 같이 또 올라가면 되니까요. 일단 그렇게 IT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 IT 권역 내에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보다는 LG 디스플레이와 밑에 비교적 하위권에 있는 LG전자가 이제 뒤늦게 턴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하고 있는 틈을 타서 반등세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IT의 특징이에요. 자, 현대차 같이 추세 좋게 반등시도 넣다가 지금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입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살짝 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박스권이긴 한데 하방으로 좀 처지면서 박스권 이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분할매수 여기 사고 해서 여기서 던지고 나서 차익실현 잘하고 난 다음에 차익실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쭉 빠집니다. 그죠? 현대차 퍼펙트하게 잘 빠져나왔다. 그러나 시장 반등한다면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여기 박스권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겠으나 더 매력적인 우상향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더 집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아차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반등 시도 넣었는데 넥라인 자 여기서도 넣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맥상통하면서 똑같은 분석으로 적용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 여기가 상승 추세 유지되던 추세 라인인데 이게 깨진 뭐다? 넥라인이다. 조금 비속으로 섞으면 강하게 말씀드리면 모가지가 따이니까 피가 철철철철 그러면서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넥라인을 점처럼 못 넘어가고 저항을 받는 겁니다. 20일과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입니다. 기아차도 이제. 그래서 자동차가 크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 당분간은 관심권에 없어요. 현대모비스 좋을 게 없겠죠. 그죠?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좋아야 부품 업체 아닙니까? 같이 좋아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지금 뭐 그냥 썩 좋은 편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대중공업 자 조선주가 통신주와 함께 주도주 역할을 막 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 번을 이야기 안 해요. 창우가 형이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디? 여기 임금 무너지는 거 보고 난 다음부터 잘 이야기 안 하잖아. 이야기를 안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조선주 해야 된다고 사고팔고 많이 했잖아. 현대중공업도 많이 먹었거든.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을 안 해요.
조선주 좋다고 하자고 한적 대우조선 이후로 한 번도 한적 없을 거야. 자, 이것도 추세선의 지지여장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강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을 잘 까지 않습니다. 제 강점을 말씀드려요. 이렇게 지지, 하단,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저점들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인데 이게 무너지면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올라가도 튕겨내리고 올라가도 튕겨내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올라가도 또 튕겨내려올 거예요. 안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요?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 해가지고 추세 좋게 위로 올라갈 때 그때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안 해요. 이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죠? 조선주 최근에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 이야기를 안 해. 최근에 신나게 이야기하는 종목도 있을걸요? 자, 중국 관련 소비, 화장품 관련주 요새 막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요. LG 생활건강 그냥 날라갔어요. 그죠? 아모레퍼시픽 대본 반등 나오고요. 그죠? 자, 화장품 쪽. 요점 하나.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다 기억 속에서 지워도 돼요. 강한 업종, 주도주 섹터에 집중하셔라. 오늘 방송 타이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도주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라. 주식 기초 강의 주도주와 차별화 올려놓으니까 참 너무나 실망스러운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몇인가? 그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뭐라고요? 하락하는 추세에, 그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상승하는 추세인 주도주군에 포착을 잘 하셔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라고요. 다 우상향 아닙니까? 화장품, 중국 관련. 자, 여러분들, 수소차, 남북 경협 좋을 때 있었죠?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수소차 박살났어요. 이거 하면 되겠냐고요? 이거 ANT, S&T 모티브 이거 하나는 전기차 관련도 되기 때문에 차트가 괜찮잖아. 여기 딱 있어. 그죠? 이거는 올라가네? 그 외에는 다 밑으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수소차 이야기하던가요, 최근에? 안 해요. 그죠? 우리 산업 예전에 했다가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끊고 나왔어요, 손절하고. 그죠? 버텨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마우스? 버텨가지고 이런 거다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죠? 남북 경협. 여러분들께 아픔을 좀 드렸습니다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잘 올라갑니까? 잘못 올라가요. 그거 팔고 이런 데 들어갔다고요. 올라가고, 날라가고, 그죠? 앞으로 올라가면 되고, 살짝 들어갔고, 사자마자 올라가고, 그냥 여기 미련 가지고 안 던지고 있으면 그 자리 내지는 더 밑에 빠졌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셔야 된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대처럼 바람에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바람이 부는 대로 갈대가 얼마나 이파리가 하늘하나 합니까? 그런데 폭풍이 치도 아마 살아남을걸요? 다른 딱딱한 뿌리가 있는 나무는 넘어져도 갈대는 잘안 빠져요. 왜? 바람에 몸을 막혀버리거든요. 바람에 맞서지 마십시오. 바람에 맞서지 마시라고요. 저점 매수한 인원들이 있던데 성공합니까? 성공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그죠? 주도주 군으로 사람이, 우리가 투자자가 투자를 하다 보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행에 옮겨야 돼요. 뭘? 실패를 인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거래에서 성공을 할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 슈퍼컴퓨터 와도 100%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한 거래에서는 인정을 해버려야 돼. 아, 이번에는 실패다 하고 손절을 해버리고 그 다음 매매에서 차근차근 매매 잘해서 만회해야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관심 있는 분 많이 계신데 닥터K가 손절 세번 하고도 플러스 나는 거 봤냐 못 봤냐? 창우가 JJ야 봤냐 못 봤냐고 손절하고도 수익 나는 거 그날 당일 수익으로 마감하는 거못 봤냐고. 세번 하고도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 손절하기 싫어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끝까지 버티면 망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망한 적 많아요. 끝까지 추가 물량 10개 20개 막 실어가지고 올인 딱 했는데 한 7, 80%는 올인이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닥터케이가 그렇게 또 똥손은 아니니까 지지 정권에서 적당하게 추가 매수 내지는 물타기 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등 딱 나오면 잘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나면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면 풀베팅 들어갔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링 납니다.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래를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게 참 안 쉽거든요. 그게 가장 안 쉬워요. 왜?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겁니다. 가족을 해치기도 하는 게 돈 아닙니까? 그죠? 야, 어이없던데 부인을 살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돈 때문에? 그럼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표현해도 그렇게 거짓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손해보는 것을 인정하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조선주. 그래서 추세가 흔들흔들하고 난 다음에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상승 추세 전환하고 난 이후에 주도주 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자꾸 처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처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래도 그죠? 한 가닥 했는데 라는 표현을 쓴다면 재밌게 예전에 그래도 조금 주도주권으로 했고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등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그죠? 한 번에 대박 밀리고 싶진 않은가 봅니다. 그죠? 240일 아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240일의 지지를 받으면서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반등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조선주에 대한 특히 현대중공업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데 대한 부담감.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휘청휘청하고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123,000원을 잘 지켜내고 강하게 돌파해내야 이후로 적어도 박스권 유지는 가능한데 만약에 123,000원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 완전 하락 전환한 겁니다. 이제 그 기로에 섰다. 단기 박스권이다. 상승 이후에 상승 전환 이후에 단기 박스권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대미포조선도 강력한 상승 추세 무너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도 튕겨내려올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매우 나쁘진 않으나 상승 강력하게 하던 추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중간 정도의 세타밖에 안 되니까 큰 관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서 8% 먹고 그죠? 사자마자 8% 먹고 그죠? 여기서 사회가 20%까지 갔다가 그죠? 밀리는 중간에 16%, 12% 먹고 다시 5%권에서 다시 들어가 먹고 사고 팔고 참 그죠? 아마 주식을 한동안 기억날 만한 이 장면이 내가 샀던 끝내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종목인데 참 이게 뭡니까? 그죠? 잡주도 아니고 그죠? 패스입니다. 저런 이런 거 넣으면 안 해요. 뭐처럼 유한양 이런 거 사실은 쭉 가는데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넣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거 넣으면 안 해요. 아이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멋이 등락이 심하고 윗골이 신나게 달고 음봉 크게 떨어지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가잖아요. 그냥 패스하면 돼요. 다른 종목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자, 뉴스가 하나 올라왔던데 그죠? 한미약품 올빼미 공시 또 했다고 그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또 밑으로 처지면 이 바이오 제약도 흔들흔들 할 수 있나? 뭐 개별 확제니까 같이 또 움직일 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좋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HLB 생명과학이 유독 강하잖아 여기 그죠? 딴 거 다 휘청휘청해도 유독 강해요. 지금 플러스권인데 2만원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
올라간다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눌려주면 다시 치고받고 할 예정이니까 그죠? 올라가줘야 돼요. 닥터K도 그죠? 사람인지라 한번 머뭇거렸어요. 아침 방송 딱 보면 여기 딱 그럽니다. 제 입으로 2만원이 저항권이라 그랬어요. 목표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잘 가니까 이렇게 잘 가잖아. 딱 아 딱 이럽니다. 방송법 딱 나와요. 아침 방송에. 왜냐하면 2만원권에 저항이 보이는 거거든. 이걸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것도 그럼 그 위치로 리얼하게. 여기서 딱 사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수 있어서. 대부분 올라갔거든요. 5% 먹었거든. 그러면 끊고 나오면 다시 들어와 또 5% 먹고 이렇게 딱 되는 건데 먹고 또 먹고 닥터케이 특기가 발휘가 되는 상황인데 욕심을 딱 내기 시작합니다. 왜? 건설주에서 좀 까졌거든. 대박 날아가는 거 한번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욕심. 평소에 안 부리는 욕심. 어떻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정 상황을 보고. 그래서 욕심을 딱 부립니다. 좀 더 고호합니다. 딱 했는데 나중에 밀립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반등 너는 여기인 건 사 그럽니다. 사자마자 4% 5% 날아갑니다. 여기서 사 그랬거든요. 여기부터. 여기인 것부터. 그죠? 유료 채팅방에는 더 이전부터 사라 그랬어요. 바로 사자마자 4.5% 이상 날아갑니다. 그죠? 여기 지지권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는 여기가 7%대 올라가는 겁니다. 장대 양봉을 박아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통계를 내왔고 오랜 시간 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박았다면 쉽게 안 죽는다는 통계치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왜? 시장이 흔들려서 바이오 쪽이 흔들려서 같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개별 악재 아니다 판단하고 딱 주가 매수 이후에 대번 올라가고 아마 플러스 더 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 내 순환매 이거는 적용도 되는 것이고요. 업종 내에서 어느 회사가 주도하는지를 잘 파악해내야 돼. HLB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HLB 안 사고 왜 HLB 생명과학 샀냐? 라고 퀴즈도 냈어요. 유료방에. 여기는 올라가다 대번 추세를, 그러니까 약간 이탈하면서 안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지지 못하고, 이평선. 그러나 이것은 딱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기 사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죠?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여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SB 인베스트먼트도 저 자리다. 그럼 한번 봐야죠. 반갑습니다. 훅 들어오시네. SB 인베스트먼트. 닥터K 특기 아니냐? 창우가 해필 찍은 게 가고 그러잖아. 시장 다 죽어도 우리 상금 벌겋고 창욱이 진짜 오래됐잖아. 네이버 오케이.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올려놓으십시오. SB 인베스트먼트 SV 안 그러죠? SB 네이버 나도 약간 관심이 있는데 SV 인베스트먼트가 요렇게 돌파하고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어저께는 던졌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5일선을 이탈하려는 장대 연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입니다. 주식 시장촉 탈출 팁 3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으니까 돌려낸 초입이 못 샀다면 눌림목 줄 때 살 수 있다. 주식 시장촉 탈출 팁 1 그러면 단기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왔고 추가로 가지 못하고 5일선을 깨는 장대 연봉 넣는다면 매도 시그널 수익을 잘 챙기는 주식 시장촉 탈출 팁 3 밑으로 처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적절히 끊어내면서
절반 이상 정도 끊어내든 아니면 다 끊어내든 4% 빠졌기 때문에 장대 음봉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끊어 먹었던 거 다시 사놓을 수 있다. 3,140원 정도에서 매수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것이 잘한 매매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도 그럼 체크하죠. 네이버도 관심권에 있어요. 여기는 없어. 아직까지 완전 다 못 돌려냈거든. 없죠. 정확하잖아. 다 못 돌려냈거든. 여기 위에 쯤 근처에 이렇게 여기 위에 쯤에 쫙 이렇게 있어야 이제 관심권에 쓱 넣어둡니다. 뭐처럼 농심이 아까워 죽겠어. 농심 여기 딱 있을 때 내가 넣어놨거든. 관심 있다고. 와 날라서 그 다음에 여기 딱 관심 있다 했거든. 5% 미치겠어. 예? 미치겠다고. 진짜 여기 딱 있잖아. 원래 두 번째인가 있었어. 원래 날짜로 딱 들어가 보면 다 했어요. 방송 현대글로비스까지도 뭐 같이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네이버는 참 지지부진하던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내고 있어요.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추세를 본다면 이렇게 가고 이런 트렌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도 꼴 수 있고 여기 라인 있죠. 이렇게도 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추세선 끌 때 창호가 팁 하나 줄게. 어디를 꺼야 될지 헷갈릴 때 좀 있잖아.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저점과 저점이 보이고 고점과 고점이 확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끊기가 좋은데 뭐 이런 경우 좀 애매하잖아. 그지? 그때는 이평선하고 딱 위치하는 데를 잘 살펴봐. 여기가 딱 이평선하고 위치하고 여기가 고점이잖아. 여기 딱 꺼면 무리 없다. 알겠지? 그것도 하나 팁. 애매하고 어디를 꺼야 될지 모를 때는 이평선 근처에 위치한 저점 고점이 있느냐 그것을 살펴봐라 라는 게 오늘 또 팁 하나 추세선 꺾는 팁. 그렇다면 여기를 지지를 하고 대번 올라갔던 라인이 깨졌는데 이것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는 강력한 간략하게 129,000원인데 여기 129,000원 지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올라온 이거 좀 정확하지 않네. 길게 해놓으니까 그렇고 아까 대략 여기를 하락 상승 추세를 이렇게 딱 꺼버리면 여기 딱 지지하고 올라가잖아. 여기 지지하고 있거든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만약 깨고 내려가도 이제 지지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떤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지지권이 많은 종목을 사야 되지 저항이 많은 종목을 사면 안 된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지권이 많다는 것은 이평선의 지지 내지는 밑에 지지권이 많다는 것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항이 많다는 것은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 7번 눌러 예이야.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240일 하나 정도 빼고는 다 돌려냈기 때문에 슬슬 관심 가져도 나쁘진 않아. 그러나 대박 날아가기보다는 올라가도 여기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좀 눌려주고 올라가도 눌려주면서 저점을 자꾸 올려가는 상승 추세 유지한다면 이제 괜찮게 접근할 만한 위치도 되네. 조금 빠르게 매매한다면 내일 정도의 양봉선 다음에 들어가도 나쁘진 않겠네 라고 딱 판단합니다. 그렇지. 네이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쓱 관심만 가져봐도 나쁘진 않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올립니다. 추가 종목을 또 올립니다.
자, 참으로 많은 큰 낙폭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상당 기간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좀 가져볼 수는 있는데 조금 깔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는 들어오네요. 그죠? 뭐니 뭐니 해도 네이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물론 포탈 앤드 최근에는 영역을 넓혀 나가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도 연관이 돼 있고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에도 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강력한 지금 경쟁을 몸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세를 가지겠느냐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있어요. 그것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유튜브가 대세거든. 사실은 페이스북도 많이 찌그러졌잖아, 그죠?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 조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고 출혈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 잠식도 많이 당하고, 요새는 음악도 예전에는 예를 들면 멜론 이런 데서 많이 들었잖아요. 멜론이 카카오 M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수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유튜브에서 음악 많이 들어요. 우리 딸들도 그래요. 집에서 TV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죠? 이게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대가 변하고 있어. 유튜브에서 음악 들어요, 그냥. 그리고 예전에는 음반 기획사 내지는 제작사들이 동영상 촬영하고 이러면 빼들고 이랬잖아요. 콘서트장에 못 들고도 가게 했잖아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촬영하고 자기들이 촬영해가 짤도 올려주고, 그죠? 올려주지 않습니까? 왜? 방탄소년단이 그것 때문에 빌보드에서 1등을 하는 그룹이 됐잖아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다른 아이돌이 시도하지 않던 팬들과 소통, 그죠? 트위터 이런 걸 소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서 대박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뒤늦게 이제 그렇게 따라합니다. 다른 그죠? 아이돌들이. 자,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앞전 상황을 보니까 참 지지부진하다, 지저분하다, 일단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게요. 네이버 빼버릴까? 몰라, 일단 그 정도요. 중국 아침에 보고 또 저녁에 또 보네. 보고 또 보고. 일단 관심권에 넣어놓을게요. 야, 좀 지저분해. 그러나 창욱이 너 같은 스타일이면 또 다를 수 있어. 뭐냐, 직장인이잖아. 직장인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내지는 너무 막 그죠? 급등 나가면 오히려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아유 모르겠다, 20일 돌파하면 직장인 기법, 20일 기법 써야지, 20일 돌파하면 사놓고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기법 한번 써봐도 무방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직장인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 대신 완전 우상향 아니기 때문에 흔들흔들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손절라인 한 여기 12만 2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지? 그냥 적당히 그냥 20일 깨지기 전까지 그냥 적당한 흐름 가지고 그냥 쭉 한번 투자해볼까 정도도 나쁘지 않다. 나도 방송 마치고는 맥주 한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잇몸을 째가지고, 잇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며칠 동안 술을 못 먹었더니 사실 좀 땡겨요. 거기다가 중구가 지금 형은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집에서 똥집에 소주 한잔하고 있다고? 아차. 야, 하여튼간 지금 방송한 지 또 1시간 다 돼가는데, 그죠? 쉴 새 없이, 그죠? 마우스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관심권에 있거든요. 자, 네이버 카카오스 돌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둘 다 관심 있어요, 조금은. 이런 트렌드. 그죠? 이런 트렌드 딱 돌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넣어놨어. 말은 하지 않아. 왜?
혁오 올라타고 딱 눌려주기 시작하면, 아, 카카오 이제 딱 하면서 딱 이야기합니다. 일정해, 일정해. 본인의 매매 기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이후에 딱 세팅을 했잖아. 저는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시장 초 탈출 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것뿐이겠습니까? 등등등. 그렇게 자신이 딱 정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돼요. 뭐 거창한 거 필요 없다니까.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파는 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이제 그거 시작해도 돼. 우상향을 슬 틀어냈으니까.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야, 창호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나은 것 같다, 야.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는데 조금 더 깔끔하잖아. 네이버는 너무 지저분해. 이거 봐봐봐. 너무 지저분해. 참고해라. 두개딱 두면서 주가의 흐름이 깔끔한 게 그냥 시원하게 갔다가 좀 빠졌다가 그래도 뭐좀 깔끔한 게 이게 카카오가 깔끔하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올려놓고 네이버는 아직 안 넣어놨었잖아. 배신 때리면 어떡해요? 맥주 사러 간다고요? 아, 맥주 하면서 듣는다고요? 참 배신들을 때리네. 카카오를 더 한번 관심 가져봐라. 네이버. 아, 네이버 너무 지저분해. 뺀다 이거. 넣어 놓는 거 취소. 조금 더 봐야 되겠어. 손이 매수를 눌러버렸다고? 얼마에 샀는데? 아, 13,000원, 아, 13만 원 돌파는 가서 조금 담았다. 너왜 하필 많고도 많은 것 중에 이거 샀을까? 요거 이제 지지된다고? 뭐 손실 볼 가능성보다 수익 날 가능성은 없겠네. 그러면 단기 목표치 13만 7천원 보고 그냥 13만 7천원을 보고 트레이딩하라. 여기 딱 오면 얄짤 없이 던져버려 그냥. 그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나은데. 이거는 분명히 힌트도 되게 많이 줬는데. 이거는 살수 있다고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우상향인데 이게 훨씬 깔끔한데. 응? 나보고 사라 하면 네이버 살래, 이거 살래 하면 네이버 안 사. 나는 HLB 생명과학 사.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려주는 여기 사고 또 기회 주고 그렇게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시간을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조선주까지 마무리하고, 한 5분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경쟁사가 하나 줄어드는 개념이다. 현대미파하고 대우조선하고 한 회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경쟁회사가 하나, 아니, 말 잘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한 회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경쟁회사가 하나 줄어드는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수혜를 입는 듯합니다. 삼성중공업 나쁘지 않아요.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아요. 하락 추세 딱 돌파해내고 추세 아직 안 무너졌고. 그런데 접근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8,500원권 정도 오면 모르겠으나 여기를 또 쳐져버리면 20일권에 또 저항받을 거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 8,500원에서 여기 9,000원 정도까지 보고 박스권 매매 정도 뺏게 될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부는 죄송합니다. 일부는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주말인데 맥주 한잔 하시면서 또 가볍게 주식을 즐기듯 공부하는 자세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기분 나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절대. 그죠? 자, 즐기듯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왕 하려면 즐겁게 해야 되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자성어도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즐기면서 주식 하도록 공부 열심히 해요. 아시겠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는 시간 좀 가져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 Yo.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